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물 떡기, 그리고 순대, 치킨, 사과, 자몽에이드. 먹방입니다. 네, 제가 먹방을 도전했는데 재밌네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세님 생각나네요. 이거 보니까 삼세님이 먹방 하시는 분. 국물 떡볶이. 국물 떡. 마트에 가니까 떡볶이가 있고요. 순대도 있더라고요. 어저께 처음 사봤어요. 순대. 근데 순대가 그 튀김집에서 파는 그 순대 맛이에요. 그래서 찌니까 이렇게 맛있는 순대가 나왔어요. 여기 호두하고 아몬드가 있는데 이 호두하고 아몬드는 뇌 건강에 좋대요. 아몬드는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가 좋다고 하네요. 지방이 많아서. 뇌 활용을 위해서는 호두 아몬드가 좋고요. 아침을 우유 한 잔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점심은 좀 푸짐하게 먹는 편이에요. 오늘 좀 많은 것 같죠? 호두. 호두가 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뇌에 좋은가 봐요. 아몬드도. 이제 9월 첫날인데 여름이 이제 다 지났는데 이제 9월이나 뭐 10월까지는 좀 덥겠죠. 곡식 익어야 하니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잘 견뎌야 될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잘 드시면서 마트 가니까 이거 별로 안 비싸요. 편의점에서 자몽에이드인데 얼음은 500원. 맛있어. 떡볶이 파는데 오뎅 햄도 들었고요. 제가 여기다 더 넣은 거는 오뎅하고
파프리카. 파프리카 빨간색하고 노란색 넣고요. 여기다 이제 고추장을 파는 고추장 한 숟가락 더 넣고 올리고당 넣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너무 맛있다고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반조리 식품으로 우리 심리365님이 또 반조리 식품의 대가인데요. 네. 심리365님의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다 잘 만들어요. 다음에 놀러 오면 지난번에 만들었던 투움밥 파스타 그거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되겠네. 제가 위가 조금 크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3학년, 3년, 고등학교 3년을 제가 통학했거든요. 버스 통학.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밤에 늦잖아요. 까먹어. 8시나 막 이렇게 되면 배고프니까 밥을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시골은 또 이렇게 큰 양푼에다가 비벼서 함께 먹잖아요. 양이 얼마 들어간지 몰라요. 그냥 배가 부른 느낌이 들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또 위가 늘어나서 좀 위가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밥 먹고 숙제한다고 옛날에는 저희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서 그냥 방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식구는 일곱 식구, 여덟 식구. 그러니까 배 깔고 이제 엎드려 있으면 그 밥 먹고 배 깔고 엎드려 있으면 당연히 자잖아요. 치킨. 완전 대화룡. 오늘 대화룡의 날이에요. 이거는 그저께 우리 뮤지컬 배우 나윤이가 와가지고 맛있는 치킨집 가서 썼거든. 너무 많이 시켜서 남아서 싸가지고 왔어. 그걸 제가 다 이제 해치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식당들도 이제 9시까지만 영업하고 그 이후로는 배달이고 카페는 아예 배달만 되니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들 힘내시고 대화로 ASMR 제가 보니까 2만 명 넘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많이 드시긴 많이 드시대요. 와. 근데 시청자가 2만 몇천 명이 그분 드시는 걸 보고 있어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이제 못 먹으니까 대리만족이어서 ASMR 좋아하나요? 어쨌든 저는 다 못 먹겠어요. 배불러요. 아, 무슨 먹방 체질은 아닌 듯 싶은데 소리로 소리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많이 먹긴 했죠. 마지막은 사과. 지난번에는 그 아오리 사과, 초록 사과로 했는데 이번에 어제 마트 가 보니까 홍옥 사과가 나왔어요. 홍옥 사과 사가지고 왔어요. 사과가 하루에 한 개 정도 먹으면 또 피부에도 좋고 좋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홍옥 사과가 이제 맛이 좀 들었네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파이팅 하시자고요. 또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이 있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우울하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행복했던 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행복하고 오늘 행복하면 내일의 행복한 내일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예민해져 있을 시기인데 서로 노력하자고요. 홍옥 사과가 맛이 제대로 들었네요. 그 하루 한 끼 잘 먹으면 될 것 같아. 하루 한 끼 잘 먹.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